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월드 탑 11에서 선정이 될수 있다. 아이, 자꾸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찬으로 이 바보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네. 그런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이요? 네, 아, 요즘에. 머리 스타일 중에서. 네. 저는 사실 전에나 지금에나 뽕이 사라지고 나서도 더게스, 아. 덕테일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올드스쿨 느낌으로 해석을 해도 예쁘고 뉴스쿨 느낌으로 해도 해석을 해도 예쁘고 이런 느낌이라. 아, 머리 길러가지고 덕테일 받으러 한번 와야겠네. 제가 다음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바리깡을 챙겨서. 네, 어, 너무 좋죠. 제가 제일 근래에 올린 게시물도 더게스였는데 네. 약간 그 질감이나 이런 게좀 요즘 느낌의 텍스처로 약간 뉴스쿨 느낌으로 올렸는데 네. 반응이 괜찮았어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정말 마음 많이 들었고 저는 항상 더게스를 제일 좋아하고 제가 인스타가 이제 예전에 올드스쿨 한창 올릴 때 더게스를 몇번 올리고 나서 팔로워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외국에는 그 아직까지 올드스쿨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바보들한테 네. 그 인지도가 또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하다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더 유명한 분들 많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많이 올려서 사실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서양권에서 아시아 바버가 네. 올드스쿨을 하면 네. 약간 인정을 잘안 해준다고. 왜냐하면 본인들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정말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올리는 것보다 이제 서양 바버가 그냥 올드스쿨 느낌을 내서 올리면 반응이 더 많이 오고 애들이 좀 리스펙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정확히 얘기를 들었고 저도 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서양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해시태그라든지 네. 아. 또 그런 작업물들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올리게 됐는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서양인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냥 서양인 머리만 계속 가. 약간 미국인이 김치 시장이 돼가지고 약간 예, 어울리는 예,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아, 다 그 사람 김치를 먹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렵군요. 예. 그 한국인한테 인정받은 서양인 김치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죠. 김치 요리사 약간 그런 예, 느낌으로. 예. 근데 진짜 저는 성격이 네. 솔직히 막 이렇게 청소 안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영상으로 내보내. 네.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네, 이거는 제 공간이니까. 네. 손님을 받는 건 맞지만 네. 사실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꾸미다 보니까 제 성향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자아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장소가 제 가게가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소를 안 하는 것마저도 사실 제 자아니까 근데 뭐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해봤거든요. 청소 때문에 지원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양심이 찔려서 저는 청소를 안 하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직원들한테도 청소하지 말라고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때 하자 너무 더러워지면 그때 하자 커트 사이에 텀이 생기면 네. 흡연도 하고 좀 쉬어가야 되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머리를 한 번도 안쓸 때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바닥 밑에 쿠션이 눈 쌓인 것처럼 밑에 지렁 눈 안 오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하고 선녀도 쿠션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시는 손님은 이제 네. 안타깝지만 폭탄 맞으신 거죠 이제. 아니죠.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시죠. 휴먼 융단을 그냥 저 세상 가버리는 거죠. 근데 바보 이제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해보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되게 매력이 있죠.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색깔이 너무 많아서 네. 돈을 열심히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직업을 해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고 물론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돈 벌려면 미용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약간 월급 같잖아요. 이게 매달 오시는 손님들 계속 오니까 안정적이고 돈을 열심히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을 많이 늘리고 가게를 또 많이 키우고 이러면은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근데 또 저처럼 좀 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또 아니죠 레이드백 하면서 살고 싶다 예 그렇죠 네. 약간 느슨하게 살고 싶다 네. 하면은 좀 그런 것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며칠 쉬세요? 저 하루 쉬는데 이제 월에 월차가 두 번 있습니다. 아 저랑 똑같네요. 네 월에 월차가 두 번 있고 그래서 총 6일 쉬는데 저는 이제 여름 되면 좀 조금 정신을 놓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파도가 좋다 네. 예약을 받아버립니다. 아. 한 일주일 전쯤 차트를 확인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쯤 파도가 좀 좋다 네. 근데 그 파도 좋은 시간이 물때에 따라서 다르니까 낮이다 이게 못하죠. 바로 예약 닫아야 돼요. 낭만적이에요. 네. 돈 못 버는 거죠. 그때 머리 잘라야 되는 손님들이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아, 네. 빨리 직원 뽑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님을 많이 잃었습니다. 아,
또 한창 서핑을 진짜 열심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너무 또 그때는 또 서핑뽕을 또 세게 많아가지고 이 취미생활과 이 공사의 그 적당히를 몰라가지고 길을 잃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잃었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던 손님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는 어느 정도 좀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당히. 사실 지금 촬영을 이때쯤에서 다행인데 제가 한 4월쯤부터는 네. 많이 까봤습니다. 외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촬영 한 번도 아, 타투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타투 하는 거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원래 되게 타투를 잘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별로 안 아파하고 잘 참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받은 지 좀 오래됐어요. 또 이 샵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타투샵이랑 같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타투샵의 손님이었고 타투이스트 형님들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한다더라 이래서 이제 저한테 머리를 받으러 오시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친해지다가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타투샵은 이 위치에 그대로 계속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만 싹 바꾼 건데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이 공간을 해가지고 가게를 한번 꾸며보자 조사를 받은 거죠. 조사 받아가지고 제가 이 가게를 오픈할 당시에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이었는데 그때 뭐 돈도 없고 인테리어를 조사를 받고 가게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 많이 삐걱삐걱했어요. 진짜 오래됐네. 예, 지금 이제 3년 조금 넘어가는데 근데 너무 충격인 게 오래됐는데도 지금 점잖은 게 가게 오픈 3년 좀 넘었는데 저는 아직 26이고 조용히 부럽다. 한번 바보님의 이런 바보로서 뭔가 목표 같은 거 또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네. 은퇴. 근데 저는 이 직업을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그 은퇴라는 게 사실 이제 이 일을 아예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진짜 3명만 제가 딱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선까지만 받아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직원들을 많이 키워서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 놓고 저는 여유롭게 일을 하던가 아니면 제가 말도 안 되게 유명해져서 커트비를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바보로서의 목표는 사실 뭔가 희망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없으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나는 교육을 못 들어서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저 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와일드 팝 11에서 선정이 될 수 있다. 아니 자꾸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좀 그렇게 되고 싶죠. 사실 근데 그 정도로 기감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실 진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열심히 했죠. 거기에 한국분 다른 분도 없지 않나요? 일단 탑11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마 출전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걸 올렸을 때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출전자가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득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럼 외국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냈네요. 일단은 커트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머리를 한번 헹구고 드라이를 싹 해볼게요. 네. 누르실게요. 네. 가끔 손님들 중에 이렇게 샴푸하고 나서 이렇게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이거 찍어서 찍어 올리면 안 돼요, 이거? 그럼 그거 다시 중 한번. 이거 뭐가 무서워요? 네. 깜짝 놀래죠. 참 재밌는 손님들 많죠. 저희는 그 마지막 손님들이 보통 거의 다 주무시거든요. 네. 8시에 약이 마지막인데 존다가 아니라 진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고는 분도 있지 않아요? 네, 코고는 분도 있고 한 번은 손님이 샴푸대 앞으로 이렇게 누울 것 같은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손님 막 깨워드린 적도 있고 탱크같이 코고는 있으려면 진짜 정자대로 그냥 매일 진짜 다쳐나가요. 바쁜 현대 사회에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죠. 네. 옛날엔 되게 그런 걸 싫어했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손님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게 일하시고 마치고 와서 말하는 거니까 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또 부드러운 손길과 이런 거 만나면 다다다다 손이 되게 야무지시네요. 네? 전 손이 엄청 여자 손 같은데 역시 미치다니 쓰는 손은 다르네요. 본투비 미치다니 쓰기 위해서 전 진짜 손이 엄청 작아가지고 저는 뼈가 두꺼워서 제가 미용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뼈가 굵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 파마 배울 때 파지 잡는 것도 파지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가위질 할 때도 사실 지금도 적응돼서 그런데 머리카락을 잡아도 이게 공간이 다 비어요. 저도 그런데 뼈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어서 이렇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비거든요.
그래서 아, 중간 많이 가고 계시구나. 네, 이렇게 많이 비니까 이게 머리가 빠져요. 저는 요 이게 이렇게 비거든요, 제 손가락이. 저는 이거 삐고 손가락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네. 오랜만에 만나요, 이 동지. 다른 분들은 다 여기가 착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옛날에 누구 가르치고 할 때도 손가락만 붙으면 아, 이게 재능 있는 거다. 재능 있는 거다. 나보다 잘할 수 있다. 타고났다. 아, 예, 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가지고 나하고 같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었구나. 종종 있다고 진짜. 손 딱 붙는 사람들 진짜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할 때 가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금 뭐 시술 잘 못해요. 시술 손님들이 제 확률이 좀 낮아요. 아, 허트하러 오세요? 제 탐구 손님들 중에 어떤 분들까지 생겼냐면 펌 할 때쯤 되면 네. 다른 데 가서 펌을 하고 오세요. 펌만. 거기 가서 절대 정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펌을 하고 저한테 커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네.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제 이 말의 묘지죠 이제. 그렇죠. 예, 정도는 아니죠. 네. 커트를 열심히 한다 그 정도만. 와일드 클래스다. 제가 뭐 덩치도 작고 네. 수염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인스타에 그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바버샵 갔는데 네. 이제 바버가 스킨헤드에다가 네. 문신 있고 수염 길렀으면 그냥 받아라. 네, 그죠. 뭐 그거 보면서 조금 뿌듯하더라고. 덩치만 키우면 되겠는데 싶더라고. 그런 사람들 취미가 꽃꽂이다. 예. 약간 이런 거 올라왔었죠. 예. 저도 뭐 술도 안 먹고. 저도 술을 안 먹는데. 아예 안 드세요? 거의 안 먹어요. 저는. 거의 안 드시죠. 진짜 거의. 이 직업이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또 열심히 자르다 보면 질릴 수가 없는 게 알면 알수록 새로운 기술들도 많고.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배워야 될 게 끝이 없어서. 맞아요. 평생 배워도 배울 게 있는. 예, 끝이 없는. 예. 사실 뭐 저도 막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뭐 무슨 뮤지컬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뭐 뮤지컬 다 할 줄 알아서 그런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 더 잘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쯤에서 다른 장르도 건드려보고. 그래서 뭐 취향이죠. 네. 뭐 5년 후에는 또 다시 올드스쿨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되면 좀 뭐 미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가지 마. 아니면 막 저기 블랙 헤어 배워가지고 막 드레드 하고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쪽도 관심이 없진 않거든요. 되게 흥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거기도. 쪽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안 커져 테니까. 그쵸. 한번 하루 말하고. 네, 그렇죠. 러핑하러 가고 그냥. 네. 봐도 좋은 날 아침에 그냥. 네. 그래도 말고. 하나 말하고 대상 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자르는 게 많이 즐거운 것 같고. 또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 거에서 좀 이 직업의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또 저희 가게도 제가 이렇게 좀 목표로 삼는 것도 사실 옛날에 이제 할렘가라든지 흑인들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가면 네. 바보샵이 약간 애들 안식처 지역 커뮤니티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네. 거기서는 본인들이 했던 나쁜 일 다 서슴없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절대 저희가 어디 가서 팔아먹지 않으니까 저도 그런 걸 꿈꿨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도 여기 와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올드스쿨은 빗질만 잘해도 네. 늘 생명인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보면 막 커트 그냥 되게 뚝뚝뚝 잡아서 하는데 네. 드라이를 기깔나게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피가로스의 시바바라든지 네. 커트 엄청 바르거든요. 네. 엄청 바르고 실제로 저 일본 갔을 때도 그 커트 하는 거를 이제 직접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잡아서 각도만 바꿔가면서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자르는데 드라이하고는 펌프가 돼요. 아, 네. 그 점에서 나오는 바이브겠죠? 네. 그런 게? 딱 필요한 만큼만 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지에 올라야 되는. 네. 그 진정 올드스쿨 같은 느낌? 버투스도 마찬가지죠. 버투스 질감 처리하는 거 보면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완벽하죠. 네. 드라이 해놓으면 진짜 막 층도 안 보이고. 사실 제가 또 좀 목표로 삼고 있는 커트들도 약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계열이거든요. 커트를 했을 때 층을 많이 내서 가볍게 커트를 했지만 질감 처리를 통해서 머리가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거.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아, 도상 조심해요. 엉덩이. 이거는 커버되는 네. 거니까. 네. 엉덩이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아, 요거 가루인가 보네요. 네? 여기 있는 가루 친구들. 네, 제가 이거를 마구제비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ASMR.
창원에 살고 계신가요? 창원에 올 계획 있으신가요? 오신다면 꼭 들려보십시오. 레이드백 바버샵이었습니다. 갑자기 반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네.